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이 새로운 개념으로 본격 추진됩니다. 하지만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와 진단이 빠지면서 여전히 사업의 지향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경원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광주시가 내놓은 내년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사업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과 100대 국정과제를 반영해 만들어졌습니다. 님을 위한 행진국 대중화 세계화 사업과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즉 시티연구원 설립 등 신규 사업 10건을 비롯해 전체 41개 사업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로부터 외면받았던 사업을 다시 본격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제기되는 사업이 돼서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추진되지 못했던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주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문화중심전사업에 잘 추진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2.0 시대를 선언하면서 광주시도 기존 7대 문화권 사업을 5대 문화권으로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사업에 대한 평가와 진단에 소홀하다 보니 여전히 정체성은 모호하고 새 사업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보다 큰 안목에서 개별 사업과 문화권을 엮어내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도대체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이냐, 그걸 명확하게 하고 광주 시민들이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지부진했던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본격화하는 것과 함께 다시는 사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고민도 필요한 때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